했는데 이번에 그 교화사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참. 그 교육부에서 그 뭐 적은 인원이 그 많은 수백 종의 교과서를 그 검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뭐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그 예산 시한한 걸 한 번도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인원도 늘리지 못하고 그랬다는데 근본적으로 이번에 그 문제는 네. 야당 국회의원들이 네. 부실 검증을 가져오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아, 네. 그리고 그런 부실 검증을 하도록 또 방치한 여당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제가. 같이 공생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공생이라기보다도 네. 그런 국회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국민의 대표라 그러고 뭐든지, 예? 자기 그, 저 뭐, 보신주의를 가고 네. 또 뭐, 이 교과서 문제는 조금 한마디 하면은 또 뭐, 전교자가 달라붙어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말도 한마디 못 하고. 그렇죠. 지금 제가 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민주당 배재정 의원한테 네. 첫 번째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학교에다 요구한 거죠? 네. 네. 그 내용이 치사합니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참.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냥. 그 교학사 교과서는 학교 자율성이 있습니다. 네. 그 담당 교과목 선생님들의 그 교과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운영위원회 거쳐가지고 교장한테 올라오면은 결정하는 건데 교과 협의회 그 결정상 운영위원회 넘어와가지고 우리 운영위원 11명 중에서 네. 1명이 그걸 바보니로 참석 못 하고 10명이 네. 저는 찬성하에 통과된 아, 상황입니다. 네. 제 노선은 뭐 달리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지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네. 교학사 교과서가 수정이 되게 되면은 네. 다시 언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최종 분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도 뭐 교과서 교과서 지금 수정 중에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 당시 전만 해도 그 최종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됐는데 그때 배전의 의원이 아니 운영위원회 결과만 보고 또 그 일람표만 보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해놨습니다. 네. 그래 그걸 보시고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학교에도 똑같이 우리 학교와 같이 14가지 항목을 네. 요청하면은 저도 자료 제출을 검토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아, 그럼 예. 다른 학교는 그 저희 학교처럼 아, 예. 잘된 교과서를 채택한 데는 자료를 갖다가 쓸 때는 자료를 14가지 이상을 내야 되고 네. 그 종북 좌파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는 네. 우리 여당 국회는 하나도 요구 안 했습니다. 네. 뭐 우리랑 하는 말도 안 맞습니다만 그렇죠. 여당, 우리랑 말 쓰지 마십시오. 네, 우리 아닙니다. 네. 네, 저것끼리 따로 노는 예, 세상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여당 국회는 하나도 제출을 안 받았어요. 네. 그러면 됐다가 뭐 바뀌고 닳고 한 것도 나놓고 예. 왜 저 교학사 교과서 채택한 네. 북한의 대남 도발 사항이 제대로 적혀있는 네. 그런 교과서 채택한 데 대해서 배재정 의원이 예. 어떤 그거는 국회의원의 차원을 넘어서 예. 정치 외압으로 지금 생각하고 예. 또 이걸 인정하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묵인하고 있는 네. 저는 뭐 묵인인지 뭐 방관인지 모르겠지만 예. 방조 뭐 방관인지 모르지만 과연 그 사람들은 뭐 국민 세금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할 차이 있습니까? 예. 드디어 이제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참 우리 신현철 선생님의 그 특기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래 그동안 서울에 참 이렇게 많이 드나들고 각종 행사를 또 많이 참석하시는데 좀 그 네. 소감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수 애국 진영의 모습을 갖다 아주 속속들이 잘 보셨을 테니까. 좀 실망스럽습니다. 아, 첫째는 뭐가 실망스럽습니까? 저는 그 언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난 다음에 예. 참 저도 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하고 나면은 네. 여러 가지 우리 집으로 전화도 오고 네. 여러 가지 반발이 많을 걸로 알았습니다. 아, 예상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을 네. 제가 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대피령을 냈군요. 왜냐하면 그 뭐 우리 집 사람 몸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저로 봐서는 도저히 교학사 교과서 채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지만은 네. 그런 속 사정을 다 말할 수도 없고 네. 우리 집 사람 보고 내가 이걸 정당 채택해야 되겠는데 네. 그것은 그때 그 심야 토론 네. 그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대한 그 보면서 우리 마늘의 집사람 보고 네. 여보 나 지금 교사 교과서 채택이 되겠어 응? 당신 좀 조금 제가 집에 좀 갈 거라 아, 예. 그때 전형의 논술위원회 그 참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그때 예. 자기가 예. 교사 교과서를
지퇴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했고, 또 제가 또 그 내용도 보고 해가지고 그날 제가 마음을 굳이 먹고 네. 우리 선생님들한테 지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예. 똑같이 심야 토론 사항을 예, 제 방송식 보면서 할 때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 다 저와 뜻이 같았습니다. 네. 그와 같이 됐지만은 우집 사람 보고 좀 대피민을 내놨는데 안 갔습니다. 네. 아. 결정하고 나니까 뭐 우리 집에 전화 한 통 안 하고요. 오, 예, 도리어. 예, 제한테 휴대폰 전화 한 통 안 왔습니다. 아, 정말. 네. 저는 그래서 아, 우리 정교사 선생님들도 네. 참 이 네. 제가 택한 교과서 이 교과서는 정당하다고 보는가 보다. 예. 하였고 또 제가 그 의아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다른 학교에 뭐 청송이라든가 뭐 상산이라든가 그런 학교에 하고 난 다음에 외압이 있었다 그랬는데 네, 참 그 나는 과연 그게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애아이비 심했다고 그러죠.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워낙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아니, 전교조가 그거 더 싹 쓸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전체주의 발상인데, 아니, 그 뭐, 다른 데도 다 했는데, 부성고등학교 하나님은 당연히 쓸 줄 알았는데. 아, 그것도 완전히 이제 완성을 거두기에는 그 도리어, 전략적인 고리가 아닐까요? 그러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완전히 완성했겠네.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 그건 이야기하지.